다음에는 손날 뭉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에서 공격은 반드시 아래막기를 향한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그냥 바로 손날 뭉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막기를 한 다음에 나아가면서 손날 뭉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날 뭉치기라는 군에 떨어지면 아래막기를 합니다. 손날 뭉치기! 네. 이때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른발이 나아가니까 오른손이 치게 되겠죠. 그래서 왼손을 가슴 앞에 올리면서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손날 모양을 자기 귀 높이 정도까지 올려볼 때 발을 옮겨 뒤져서 나아가서 발이 떨어질 때 이때 손날을 모으시면서 오른손으로 모으시고 왼손으로 장굴로 당깁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장굴룡의 간수는 손등이 땅을 보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팔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팔을 구부렸을 때는 팔 안쪽이 이제 볼록하게 당겨지고 뒤가 펴지겠죠, 바깥쪽이. 그러나 칠 때에는 안쪽 근육이 펴지고 바깥 근육이 약간 오므라드는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 손날 몫치기 할 때 팔이 구부러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몫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기인지 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쳤을 때 그런 현상이 신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의 안에 근육이 잡아당겨주고 펴질 때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작용이 되기 때문에 팔이 약간 구부러진 모습이지 완전히 펴진 모습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목과 그다음에 이 쇄골뼈 있는 정 가운데 부분, 목의 가운데 부분이 손날에 위치해야 되겠고요. 정중앙선까지 손날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목 부분을 가격을 해서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자기 시선도 앞을 보고 손이 움직일 때는 숨을 마시고 그다음에 쉴 때에는 호흡을 내뱉고 3분의 1의 호흡과 힘을 아랫배에 넣으면서 빠르게 칩니다. 손날 목 지금! 네, 이렇게 이러한 동작은 설명을 할 때는 길지만 동작을 행할 때는 순식간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공격은 반드시 아래막기를 향한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날 몫치기라는 군에 떨어지면 아래막기를 합니다. 그때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른발이 나아가니까 오른손이 치게 되겠죠. 그래서 왼손을 가슴 앞에 올리면서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손날 모양을 자기 귀 높이 정도까지 올려볼 때 발을 옮겨 뒤져서 나아가서 발이 떨어질 때 이때 손날을 모으시면서 오른손으로 모으시고 왼손으로 장굴로 당깁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장굴룡의 간수는 손등이 땅을 보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팔이 약간 구부러진 모습이지 완전히 펴진 모습은 아니라는 것. 이 자기의 목과 그다음에 쇄골뼈 있는 정 가운데 부분, 목의 가운데 부분이 손날에 위치해야 되겠고요. 이때 자기 시선도 앞을 보고 손이 움직일 때는 숨을 마시고 그다음에 쉴 때에는 호흡을 내뱉고 3분의 1의 호흡과 힘을 아랫배에 넣으면서 빠르게 칩니다.